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돼지 열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한 번씩 TV 보면 이제 돼지 열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돼지 축사에 발생한 그 돼지 축사의 돼지뿐만 아니고 그 인근에 이제 돼지 축사에 있는 돼지들도 다 살처분을 하죠. 물론 이제 사람을 위해서 사람한테 이제 해가 될까 봐서 이제 살처분하는 거뭐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돼지 입장이 되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. 나 돼지병 안 걸렸는데 왜 내까지 죽여? 뭐 이렇게 그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는 방법, 이제 물론 제 개인적인 그 해결하는 방법입니다만은 그것도 제가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참고로 저는 뭐 수의사도 뭐 이렇게 의사도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가만히 이제 돼지 열병 이렇게 방송 나는 거 그리고 또 인터넷에 보면 자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이제 그 자료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이거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돼지들을 이렇게 왜 많이 죽이는 거야? 예, 그래서 조금 그게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불만이었습니다.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까지 여러분한테 한번 제 의견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내는 거예요. 그 여러분들이 하던 말들은 그건 여러분도 사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이제 돼지 열병에 대해서 먼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인터넷에 제가 보니까 돼 있습니다. 이제 돼지 열병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죠. 우리가 보통 열병 뭐 어쩌고 이러면 대부분 다 바이러스입니다. 그리고 독감도 독감 바이러스잖아요. 그래서 그 바이러스들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돼지 농가나 축사에서 굉장히 그 철저하게 방역을 합니다. 저 TV 저번에 한번 특집으로 나온 걸 보니까 막 이거는 뭐 군사 뭐 작전하는 것보다 더하게 방역을 해요. 그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데도 왜 돼지 열병이 걸리느냐. 뭐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는 또 그럽니다. 뭐 야생 멧돼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좀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새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저 야생 멧돼지가 이제 그 돼지 열병 걸린 야생 멧돼지가 이제 똥을 이렇게 사놓은 걸뭐 이제 다른 이렇게 짐승들이 이렇게 옮기는 경우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. 그러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바이러스가 그 돼지 사육장에 있는 돼지들 그 애들은 전혀 그 이제 돼지열병 걸린 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감염된다는 거 이동한다는 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이해가 되더라고요. 자, 그다음에 그러면 감염이 되면 왜 치료를 못 하느냐? 돼지 열병이 이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이제 돼지가 보통 뭐 이렇게 그게 그 이렇게 폐 기관지 폐하고 장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병이 생기는가 봐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폐에 이제 피가 이제 피멍이 들어가 피가 차면 이제 코로 이렇게 나오고 장에 그 바이러스가 감염돼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게 되면 이제 그 똥으로 그막 설사라든지 이제 이 돼지 열병 걸린 그 이제 똥이 막 나온대요. 그러면 이제 주변에 다른 돼지들이 이제 그 똥을 막 먹고 하면 걔들도 감염이 돼 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살처분을 대부분 하는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돼지 열병은 첫째 바이러스고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방역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야생에서든 아니면 뭐 어떤 그 루트에서든 이제 한 번씩 그 방역망이 뚫린다는 겁니다. 한번 뚫리고 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똥이라든지 뭐 이제 이렇게 돼지 그 코에서도 막 피가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보니까. 그거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돼지들한테 이제 그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는 거죠. 그러면 결국 그 농장에 있는 돼지들을 다 살처분할 수밖에 없다. 이제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거또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. 아, 뭔가 아니 걸리기 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에 일단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.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에. 그럼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면 만약에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항생제라든지 치료약이 있다고 그러면 왜 돼지를 살처분하겠습니까? 아, 그 지금 그 치료약이 없다는 거예요. 돼지가 돼지열병 걸리고 나면 그 바이러스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지금은 없다는 겁니다. 물론 앞으로는 개발이 되겠죠. 현재로서는 없다는 겁니다. 그러면 현재
그 우리 지금 뭐 이거 코로나니 어쩌니 뭐 이런 것도 이제 실제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겁을 먹고 이제 이게 막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. 대체도 똑같은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. 그러면 그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일단은 그저 걸리지 않게 돼지열병 걸리지 않게 해줘야 되죠. 그러면 돼지나 사람이나 모든 생명체에는 면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. 면역력.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제 나쁜 바이러스들, 사람한테 이제 해로운 바이러스들, 돼지한테 해로운 바이러스들 이런 게 몸속으로 들어올 때 그거를 막는 면역력이라는 게 있어요. 근데 면역력이 없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어쩌면 멸종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러면 면역력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이 생명체가 유지가 된 거고 또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고 또 제가 살아있는 겁니다. 근데 면역력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나죠. 그럼 돼지도 나름대로 이제 생명체다 보니까 면역력이 있을 텐데 걔들은 왜 그런가 한번 걸리고 나면 이렇게 확산이 되느냐?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. 면역력이 그 멧돼지들 있잖아요. 산돼지 그러잖아요. 산에 걔들은 돼지열병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게 이제 몸속에 있어도 잘 뛰어다닌다니까. 잘 놀고 뭐 심지어 산맥을 넘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고 이러잖아요. 걔들은 왜 산에서 막 좋은 거막 먹고 약초 같은 거 있죠. 그런 거 먹고 막 뛰어다니고 막 공기 좋고 막 이렇게 하고 나니까 면역력이 억수로 센 거예요. 면역력이 강한 거예요. 그러니까 돼지열병 정도 걸려봤자 뭐그 바이러스 가 있어봤자 걔들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사육장에서는 운동도 잘 못하잖아요. 막 돌아서면 뭐 옆에 동료 돼지가 있고 또 치면 또막 싸움 나고 뭐 꼬리 물어가지고 꼬리를 갖다가 또 자르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막 좁은 데서 서로 살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먹는 거라고는 이제 사료, 돼지 사료 이런 거 그게 이제 물론 영양가나 이런 거는 잘 그게 했을 겁니다만은 이제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죠. 멧돼지처럼 산에서 약초도 하나씩 먹고 어쨌든 산삼도 하나씩 그러니까 애가 튼튼한 거예요. 열병에 뭐고 잘 다니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사육장에 있는 그 돼지한테 좋은 걸 먹이면 이제 면역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. 면역력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돼지열병에도 좀 강해지고 그하지 않을까. 이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러면 돼지한테 산삼 먹일까? 돼지한테 인삼 먹일까? 안 되죠. 너무 비싸니까. 산삼이고 인삼이고 너무 비싸니까. 그리고 뭐 돼지한테 산에서 약초 따가지고 먹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돼지가 뭐 하루에 뭐 어떤데 그 돼지 한만 마리 키우는 그런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거 그저 뭡니까 사료도 뭐몇 톤씩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하루에 몇톤 먹는데 그걸 어떻게 그 약초나 산삼이니 인삼이니 이런 걸로 공급을 할수 있습니까? 그건 어렵죠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걸 그럼 어떻게 이제 돼지한테 이제 건강한 그런 사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. 발효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. 발효. 이제 물론 뭐 이제 저희들이 판매하는 거 자꾸 제가 이거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. 예,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돼지 사료를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. 예. 그러면 발효 사료가 돼 버리는 거죠. 그럼 이제 요게 이제 그 발효 종자균입니다. 사람 몸에 유익한 사람 몸에 해로운 균은 한 마리도 없어요. 이렇게 사람 몸에 유익한 균, 사람 몸에 좋은 균만 여기에 한 그릇 넣어놨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그 돼지 사료에다 넣으면 발효가 돼요. 그러면 이제 요게 그 사료를 발효시켜가지고 그 사료를 건강한 음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. 원래는 사람 먹는 겁니다. 사람이 먹는 거예요. 근데 사람이 먹는 걸 돼지한테 왜 먹여? 아니. 돼지고기를 우리가 먹으니까 돼지한테 좋은 걸 먹여야죠. 돼지가 좋은 걸 먹어야지 돼지고기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? 그 돼지고기, 좋은 돼지고기를 만들어야지 사람이 또 좋은 돼지고기를 먹고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돼지가 병들고, 돼지가 면역력이 약하고, 돼지가 뭐 빌빌거리고 이러면 우리가 좋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비록 사람 먹는, 이거지만 발효 종자균이지만 이거를 이제 돼지 열병이 돌때 그때는 물론 이제 돌때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이제 발효 사료를 평소에 먹여야 되죠. 돼지 보통 이렇게 이제 먹이는데 150일 걸린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뭐
겨우 150을 6개월 정도잖아요. 그럼 6개월 중에서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는 이걸 저는 먹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요거를 사료에다가 막 이렇게 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이게 감당이 안 되죠. 이게 뭐싼게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그다음에 생각한 게 이제 요거를 발효하기 제일 좋은 게 뭘까?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콩비지 있잖아요. 콩비지. 그 저기 요즘 뭐 순두부집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저도 경주인가? 이제 거기 이제 순두부집 억수로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. 그 본문단지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한번 가보니까 막 앞에 막 비지를 이제 그 순두부 만들고 나면 이제 콩비지가 나오잖아요. 근데 그거를 갖다 막 헝그뜩 놔둔 거예요. 놔두면서 들고 가라, 가라,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 가만히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줄까?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입니다, 그게. 음식 쓰레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들고 가가지고 이제 다시 또뭐그뭐 이렇게 집에서 뭐 만들어 가지고 먹고 이제 이러는데, 그러면 순두부집 한 군데만 해도 콩비지가 엄청나게 나와요. 예, 좀 유명한 집은 엄청나게 나옵니다. 그래서 그 콩비지를 요걸 넣게 되면 그게 발효가 무지막지하게 잘 되거든요. 왜? 한번 이거 삶았죠.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뽑아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콩의 단백질 분자가 이제 다 이렇게 많이 깨져 있어요. 그러면 거기다가 발효 종량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? 억수로 발효가 잘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콩비지를 돼지 사료로 일단 한번 쓸수 있고, 두 번째 이제 요즘은 커피 그 저기 커피숍이 억수로 많습니다. 그리고 큰 커피숍 말고 이제 테이크아웃 이래가지고 앞에서 이제 커피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제 먹는 데 있잖아요. 이제 좀 싸게 해서 커피를 받아서 들고 다니면서 아니면 회사에서 먹고 이제 이런 데가 무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 거기서 이제 원두를 갈고 뭐 어쩌고 하면 이제 그 이렇게 원두 찌끄레기 같은 게 억수로 많이 나오거든요. 그것도 음식 쓰레기입니다. 그리고 그걸 제가 어떻게 인터넷에 이렇게 이제 잠깐 봤었는데 음식 쓰레기가 그건 앞으로 산업 폐기물로 분류된다 그러더라고요. 커피 그 이거 음식 저 찌끄레기가 산업 폐기물로. 근데 음식 쓰레기는 이제 버리는데 그렇게 안 비싸요. 근데 산업 폐기물은 버리는데 억수로 돈 많이 들잖아요. 그래서 그거 폐기물 아그 폐기 실제 이름을 폐기물이라 해서 그런 거지, 실제는 이제 원두를 뽑은 이제 음식 찌끄레기죠. 커피 원두 찌끄레기입니다. 근데 거기에 저희들 발효 종자균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? 굉장히 그 발효가 잘 되죠. 왜? 한번 열을 가하고 이제 그걸 뽑았기 때문에. 그럼 그 안에도 영양분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. 그 커피 뽑았다 해가지고 사람이 좋아하는 이제 커피 향, 뭐맛 이런 거는 뽑았을지 몰라도 원두의 그 영양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수거한다든지 뭐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콩비지하고 단백질, 왜냐면 이 미생물도 단백질이기 때문에, 미생물의 몸체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같은 단백질끼리 이걸 발효하는 거 하고, 두 번째 이제 그 커피 원두 그게 그거 하고 이렇게 이제 섞어 가지고,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정폭시켜 가지고 발효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제 기계가 있어요. 저희들 그 마산의 삼성팝에 이제 저도 가서 한번 봤는데,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콩비지 이제 그 기계 1톤짜리 기계인가 그래요. 그러면 이제 거기에 콩비지하고 원두하고 이제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 하면서 들어가요. 들어가면 이제 그 기계 안에서 막 이제 열이 한 40도 이렇게 나면서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퍽 이렇게 삭구는 이제 그런 걸 합니다. 그때 이제 발효 종자균이 들어가는 거죠. 보통 한 5시간, 6시간 정도는 귀가 웅웅 하면서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. 그리고 5, 6시간 뒤에는 이제 잘, 그거 된 이제 이게 옆에 기계에서 잘 나와요. 그럼 그걸 가지고, 예를 들어서 이제 돼지 그 사료에 그걸 뭐, 1000대1 정도로. 왜냐면 요게 되게 비싸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충분히 발효를 시켜가지고, 발효라는 거는 이제 그 안에 미생물들을 정폭시키는 거죠. 그래서 보통 1톤 발효할 때 요게 한 10개 정도 들어갑니다. 이게 100g이거든요. 100g이니까 1톤 발효할 때 1kg밖에 안 들어가요, 실제로는. 그러니까 따져보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죠. 이게 비싼 가격은 절대 아닙니다.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걸 정폭을 시켜서 그 사료를 만들어서 이제 진짜 돼지 사료에다가 요걸 1000대1 정도로 섞어서 이제 먹이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돼지가 이제 장내 이제 건강한 미생물, 사람 먹는 미생물이니까 얼마나 뭐
이게 안전하겠습니까? 그래서 건강한 미생물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장에 계속 이제 이렇게 사료로 들어가게 되면 그 돼지가 면역력이 세지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런 이렇게 발효 사료를 먹은 그런 돼지들은 똥도 냄새가 그렇게 별로 안 납니다. 근데 보통 축산인데 보면 똥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잖아요. 그막그 독한 그런 냄새 때문에. 근데 건강한 이제 사료를 발효 사료를 먹은 그런 돼지들은 똥 냄새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돼지를 이제 키우게 되면 이제 면역력도 세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돼지 열병이고 뭐고 이런 데서 이제 훨씬 더 방어력이 세지지 않나 이제 이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그걸 저희들이 이제 마산 삼성 파업에서 이제 실험을 할 거예요. 이제 거기서 이런 이제 돼지 사료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특정한 이제 돼지 농가에 이제 있는 이제 지금은 이제 5천 마리 그 키우는 그 농가에다가 이제 그거를 1000대1로 이렇게 섞어 가지고 이제 돼지고기를 이제 돼지를 먹이보고 실제 건강하냐 그리고 또 이제 도축할 때그 돼지고기 이제 실험하는 게 있어요. 네, 거기에 이제 어떤 성분이 얼만큼 있고 막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. 그래서 그 시험 성적이 이제 좋으면 이제 그게 증명이 되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다른 데도 이제 한번 해보세요, 해보세요. 이거는 뭐 돼지 발효 사료 먹었으니까 돼지고기도 얼마나 맛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건강한 돼지가 맛이 있어요. 뭐 제가 뭐 삼겹살 좋아하고 뭐 돼지고기 좋아하고 뭐 이런 거는 제가 억수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건강한 돼지가 맛있다는 거. 근데 이제 돼지가 병들고 빌빌거리고 이러면 막 고기에서 냄새 나고 막 아이고 괴롭습니다. 그게.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앞으로 저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그 농가 이제 축산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 뭐 돼지 한 번씩 살처분하고 그러면 가슴이 찢어지죠. 가슴이 찢어집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 뭐 조금 보상해 준다 해도 얼마 주겠습니까? 뭐 넉넉하게 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거보다는 돼지를 잘 키워가 건강하게 키워가지고 그걸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그 축산시장에 내 파는 게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죠.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그저 돼지 열병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뭐한 번씩 난리가 나잖아요. 뭐 거기는 막 숫자가 막 어마무시하다 그럽니다. 그럴 때 이제 요는 이제 특히 발효 사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발효 사료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안 되죠. 아까 돼지한테 산삼 못 먹이잖아요. 뭐 인삼이나 산삼 좋은 거 먹이면 물론 되는데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안 되는데, 이제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이제 콩비지, 그다음에 뭐, 커피 그 하고 난 그거는 발효하는데 최적화됩니다. 정말 발효가 잘 돼요. 한번 삭힌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막 그것만 또 먹이기는 못하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쌀겨 같은 거 있죠. 이제 쌀, 요렇게, 뭐라 그럽니까? 요렇게 이제 하여간 뭐 도정하고 나면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좀 미강 같은 건 싸잖아요. 그래서 이제 미강에 영양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실제로. 그래 이제 거기다가 이제 미강 같은 것도 좀 넣고 해서 다 같이 이렇게 발효를 해서 이제 1000대1로 돼지 원래 사료 1000대1로 이렇게 먹이면 그게 이제 저는 발효 사료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마산에 이제 옛날 지금은 창원이죠. 이 삼성 파업에서 이제 그 이사장님이 그런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그걸 꼭할 거예요. 올해 안으로 그거 이제 사료 만들면 이제 이렇게 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거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. 이제 기계는 거기 1억 한 몇천짜리 기계가 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이제 그 어차피 그 장만된 기계에다가 뭐 다른 용도로 그걸 장만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완전히 발효하는데 최적화된 기계입니다. 그게. 그래서 이제 요걸로 해가지고 좀 건강한 돼지들 이런 걸 이제 하면 이게 이제 농가나 이제 축산 농가 뭐 축산 농가라고 그럽니까? 그러니까 그런데 큰 이렇게 이제 근심을 들어주는 그런 일이 아닌가 해서 저는 그걸 꼭할 겁니다. 오늘 돼지 대변인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건강한 거 보면 돼지 면역력 높아져가지고 병 같은 거덜 걸리고 통도 좋게 나오고 그리고 기분도 좋아가지고 뒤에 고기도 맛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돼지 대변인으로서 한번 주장을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